토리가 건강검진 겸 결막염 진료를 받으러 묘생 두 번째로 병원에 다녀왔다. 검진 결과 결막염과 구내염 증상 외에는 별다른 이상 없이 아주아주 건강했다. 고생하셨어요. 평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토리를 보고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막상 검사를 들어가니 괜히 떨리고 걱정이 됐는데 검사 결과 아주 건강하다는 말을 직접 들으니 마음이 확 놓이면서 안심이 됐다. 걱정이 됐던 건 수많은 약들을 묘생 처음으로 먹게 될 토리 반응과 그 약들을 처음 먹이는 나 자신이었다. 토리도 이걸로 약 먹어야 되는데. 베테랑 집사들도 어렵다는 고양이 약 먹이는 걸 난생 처음 고양이를 키워보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다. 산토리. 이런 내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토리는 마냥 내가 좋은가 보다. 먹을 수 있겠나. 첫 번째로 안약 넣기. 자, 눈 한번 깜빡할게요. 깜빡 깜빡. 그렇지. 약을 넣으려고 토리를 무릎에 앉히고 붙잡는데도 너무 얌전하게 기다려주는 덕에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끝이 났다. 안약이 두 개나 있어서 시간 간격을 두고 또 넣어야 하는데 두 번째도 토리에겐 역시 식은 죽 먹기였다. 고개 돌리면 안 돼요. 깜빡하는 순간 끝나요. 그렇지. 끝. 하루 동안 투약해야 할 약들을 냉장고에 써붙여 놓고 체크를 하는데 꼭 진짜 아기를 키우는 아빠라도 된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두 번째는 유산균. 유산균은 토리 간식에 섞어줬는데 사료도 간식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토리는 약이 섞인지도 모르고 금세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자, 기도하고 먹자. 토리 기도. 기도. 또 먹고 토리 금방 건강하게 해주시고 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제일 걱정했던 알약. 알약은 간호사분도 설명해 주실 때 주의사항들을 알려주시면서 처음엔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많이 연습을 해보라고 당부하셨다. 그래서 그런지 약을 먹이기도 전에 내가 더 겁을 먹고 괜히 긴장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한 게 무한할 정도로 토리는 단 몇 번 시도에 약 먹는 데 성공했다. 먹었다! 그 이후에도 토리는 무슨 간식 먹든 약을 너무 쉽게 먹고 뿐만 아니라 구내염 연고도 원래 수십 번 해왔던 것처럼 얌전하게 잘 발랐다. 항상 토리를 볼 때마다 새롭고 신기하지만 역시 토리는 보통 고양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쩔 땐 정말 고양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튼 걱정과는 달리 처음 먹고 바르는 약인데도 얌전하게 있어준 토리가 너무 고맙고 대견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